네, 크레디트 스위스 CS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고서 내용이 어떻길래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문제는 이제 LG화학의 목표주가 투자 의견을 동시에 대폭 하향했다라는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종전 매수에서 매도로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네. 이 목표주가가 130만 원에서요. 68만 원으로 참 많이도 떨어뜨렸는데요. 네. 뭐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서 20% 정도 낮춘 그런 목표 주가를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총이 하루 만에 4조 넘게 증발을 했는데 네. 오늘 뭐 낙폭 좀 계산해 보면 한 7조 정도 증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어제 주가가 6.73%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종가가 장중 최저가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욱더 좀 불안감을 키운 흐름들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그리고 모건스탠리 CS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이 창구를 통해서 매도 주문이 쏟아졌거든요. 네. 또 외국인도 1,900억 원.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큰 규모의 매도 규모가 나타났고 기관도 함께 순매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3%대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초가가 1% 가깝게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80만 원 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가를 보면 장중 일중으로 봤을 텐데요. 5% 가깝게 또 급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3.3% 떨어지면서 80만 원 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 같은 경우에도 뭐 CS증권이나 맥쿼리, JP모건 등 역시 이제 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오늘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순매수로 전환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냈냐? 이게 또 중요한데요. 그렇죠. 예, 보면은 예, 배터리 사업부 LG 에너지 솔루션 잘 아실 것 같은데 IPO 기업 공개로 LG화학이에요. 이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걸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CS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은 굉장히 거침없이 표현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회사를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업종 내에서 가장 비선호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근거로는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는 100% 지분율이지만 이게 70%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LG화학이 배터리 자체 조달에 대한 압박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 3분기쯤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때 설비 투자를 확대하거나 인수 합병 등의 이슈를 가져와야 될 텐데 그렇게 따지면 또 투자에 대한 자금을 좀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자, 뭐 CS 이 보고서도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리콜 소식도 있었죠. 관련 비용이 이제 보니까 이제 2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고요. 네. 뭐 악재가 더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이제 ESS라고 하는데 여기에 네. 배터리 리콜 소식도 있었는데 25일 기업 측이요. 자발적인 배터리 교체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체 대상 같은 경우에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ESS 배터리 전용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ESS용 배터리인데요. 전량 교체하기로 했고 배터리를 무상으로 바꿔줄 계획입니다. 이 참고로 에너지 저장 장치는요. 이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기를 저장하는 보관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국내에서 2017년부터 ESS에서 연이어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관 합동 조사단이 지난해 2월쯤 배터리 이상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안전성 논란을 빚어오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ESS 화재 원인을 정밀 이제 분석한 것이고 그 결과 제품 결함의 가능성을 인정한 그런 격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중국에서 초기에 생산된 ESS 전용 전극에서 일부 공정 문제로 잠재적인 리스크가 발견이 됐고요. 또 만약 가혹한 외부 환경과 결합이 된다면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배터리 교체 추가 조치에 얼마나 비용이 들까? 앞서서도 의문을 제기해 주셨지만 네.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 4천억 원 정도 비용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1분기 영업이익이 한 3,41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넘어서는 비용이 이제 2분기에 추가로 잡히니까 이 계산을 하시면서 실적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작년 9월이었는데요. 배터리 분사 그 추진 때도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LG화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 가지 좀 고난을 좀 겪고 오고 지금도 현재 그게 반복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배터리 사업 전망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하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R자 사업 부분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된다면 본업 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 의미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작년 동학개미분들이 좀 화를 내셨던 그런 네.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분사 형태가 물적 분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배터리 사업체 주주를 아예 갖지 못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뭐 닭쪽던 개신세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벌어지고 있죠. 근데 네. 이런 흐름들이 그 또 외국계 증권사의 또 평가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또 네. 의심을 사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니 좀 야무진 모습과 달리 네,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신 우리 이재 기자네요. 네. 자, 그 국내 증권사는 또 이렇게 CS 보고서와 다른 또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CS 보고서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장 이후에도 최대 주주의 위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고의 수혜는 오히려 LG화학이 네. 담당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사실상 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한국 증권사 중에서는요. LG화학의 매도 리포트를 낸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최근 보면은 증권사 중에 뭐 하이투자증권이나 신영증권, 삼성증권 등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신영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 주가 때였는데 보니까 네. 153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의견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될 때 가장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결국 LG화학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상장이 될 때 모회사의 가치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앞서서의 학습 효과도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이제 상당 부분 해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얘기도 됐고, 그리고 리콜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LG 화학의 주 산업이 석유 화학 부분이잖아요. 네. 이 역시 업황이 현재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제 분사 소식이 날 때도 국내 증권사의 입장은 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 분리가 장기적으로 사업 성장성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분사되더라도 100% 자회사가 편입되기 때문에 LG화학의 연결 실적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지배력 상실 가능성이 없어서 기업 가치 훼손 이렇게 될 이유는 없다라고 봤고, 그 밸류에이션 회복에는 나중에 역시나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